자, 강의 재개합니다. 거기에 법률행위, 사실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두 개 묶어줍니다. 자, 두 개를 묶어주고 구별 규준만 간단히 쓰겠습니다. 직접적 법적 효과. 법률행위는 직접적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해요. 직접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법률행위, 그렇지 않으면 사실행위입니다. 그런데요, 법률행위와 사실행위가 있는데 구별기준은 결국 직접적 법적 효과가 있느냐, 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사실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실행위는요, 우리 교과서에서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세 가지는요, 직접적 법적 효과는 아니지만 적어도 간접적이나마 법적 효과가 있는 경우나 또는 간접적 법적 효과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어떤 영향을, 법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분은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이제 학문적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법적 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경우. 자, 이렇게 직접적 법적 효과는 아니지만 간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불러요. 간접적 법적 효과도 없지만 사실상 법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부릅니다. 뭐가 권력적 사실행위고 뭐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냐, 구분하기도 좀 어려워요. 권력적 사실행위 대표적인 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강제집행 이거죠. 그런데 이런 법적 효과가 완전히 무관한 걸 우리가 교과서에 표현할 때는 단순 사실행위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렇게 사실행위도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걸 알아두십니다. 이때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 이런 법적 행위만, 법률행위 또는 법적 행위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법적 행위만 쟁송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쟁송 대상이 되지 않지만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해서는 쟁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 지금은 거의 학계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여기는 논란이 있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쟁송 대상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 인정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얘는요, 단순 사실행위는 쟁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효과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툴 일이 없는 거죠. 여기는 논란이 있어요. 된다는 견해,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알면 돼요. 자, 행정행위와 처분을 묶습니다. 유사한 개념끼리 모아놨네요. 처분은요, 쟁송법상이라고 앞에 적어놓습니다. 행정쟁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때 처분이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행정행위는 어제 얘기했죠. 강학상 개념입니다. 강학상 행정행위, 쟁송법상 처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강학상 행정행위, 쟁송법상 처분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이때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처분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처분의 별표 3개. 처분은요, 이거는 무조건 암기예요. 답안지에 한 번이라도 안 쓰는 답안지가 없다고 보면 돼요. 처분 개념을 안 쓰는 답안지는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암기돼요. 워낙 많이 쓰다 보면. 근데 미리미리 암기해놓으면 좋은 거죠. 자, 행정행위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행정청 동그라미 위에다 1번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가로로 묶고요. 위에다 2번 줄여서 우리가 구사법 이렇게 부를게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외부의 직접적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가로로 묶어줍니다. 가로로 묶어주는데 이때 동그라미 칠 단어는 외부 직접입니다. 외부의 직접적 효과가 있다. 이걸 우리가 위에다가 법적 행위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걸 법적 행위라고 불러요. 외부의 직접적 법적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행정청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외부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국민, 그렇죠. 국민을 적어놓으세요. 외부 밑에다가. 항상 행정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외부, 대외 이런 말이 나오면 국민을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따라서 법적 행위는 외부의 직접적 법적 효과인데 다른 말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된다. 판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면 1번 행정청, 구사법 2번, 3번은 법적 행위네요. 외부의 직접적 법적 효과니까. 4번은 권력적 단독 행위. 거기다 4번. 마지막 공법 행위 5번. 이것도 나중에 한 우리가 강의 한 중후반쯤 가면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 개념을 비교하는 걸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봤던 이 단어들이 다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여러분 예비수능 볼 때는 날마다 공부할 때마다 이 자료를 읽어야 돼요. 이 자료를 꿰뚫어야 됩니다. 자, 처분은요. 이건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조문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렇지만 분석 한번 해볼게요. 행정청에 행하는 1번. 주체는 행정청이네요. 그러니까 국회나 법원은 빠지는 거예요. 구사법 똑같이 나오네요. 행정행위처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가로로 묶어주고 2번.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공권력의 동그라미 치고. 3번.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준하는의 동그라미 치고, 통상 권력적 사실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권사라고 적어놓으세요. 권사, 오와 비권사.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이 준하는에 포함된다고 보자는 견해예요. 자, 그 정도 하시고. 그런데 조문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플러스 판례. 판례, 점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처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대외적으로 직접적 구체적 효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판례 표현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한다. 처분 개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모의고사 볼 때도 이 처분 개념을 안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저절로 암기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미리 해놓는 게 좋다. 공정력 넘버 3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개념 넘버 3예요. 중요한 개념 넘버 1 행정행위, 넘버 2 법규, 세 번째 공정력입니다. 결국 항고소송은 특히 취소송은 이 공정력을 제거하는 절차예요. 공정력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보면 일단 공정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적 행정작용인 행정행위에만 인정돼요. 행정행위 동그라미 치고 뭐 공법상 계약이니 뭐니 얘네들은 공정력이 없어요. 행정행위가 가장 강력한 권력작용이거든요. 여기에만 인정돼요. 즉 행정행위 다른 말로 처분에만 인정됩니다.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흠이 있더라도 하자흠 동그라미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 제외 가로로 묶어주고 그러면 무효가 아니면 취소 사유입니다. 밑에 취소 사유. 취소 사유라는 거 아주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취소 사유. 결국 행정행위가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나중에 보면 공정력 때문에 그래요. 무효를 제기하고는 권한 있는 기간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권한 있는 기간 묶어주시고 위에다 줄 빼고 3개 적어봅니다. 1번. 1번 처분청. 처분청은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행정행위를.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할 수 있죠. 행정심판은 쟁송이니까 쟁송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세 번째는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여기서 말하는 수소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송을 받을 숫자예요. 소송을 받은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불러요.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도 쟁송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소송, 쟁송, 취소. 이때 처분청의 직권 취소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취소하니까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해도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통한 쟁송 취소도
같은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위법 플러스 부당까지죠. 그렇지만 법원이 개입되면 위법만 쟁송 취소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십니다. 이런 세 기관은요, 공정력의 구속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정력이 있는 행정의 자체를 취소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취소해서 직권자가 붙으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처분청이라는 단어가 무수하게 많이 나올 텐데 처분청이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줄임말입니다. 다시 한번, 처분청이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줄임말이다. 직권취소란 이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자신이 한 처분에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예요. 스스로.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처음부터 주어져 있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이럴 때는 우리가 상대방 등이라고 해버리면 돼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다. 유효의 동그라미 칩니다. 통용되는 힘이에요. 유효 밑에다가 적법 X. 적법하게 추정하는 효력은 없어요. 적법 추정 X. 추정이 뭔지 어제 얘기했죠.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적법을 추정해주는 효력은 없어요. 그냥 하자가 있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게 통용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정력 옆에다가 법적 안정성이겠죠. 법적 안정성입니다.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위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 직접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한 걸로 네가 받아들여. 예를 들어서 앞에 보세요. 조세부가 처분이 나왔어요. 과세 처분이 나왔어. 근데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 납부 안 해버릴래. 그럼 국가 재정이 마비되겠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돼 있어요. 따라서 과세 처분이 나왔을 때 내가 볼 때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를 행한 과세 관청이 직권 취소를 하든지 행정심판위원회가 쟁송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취소수소법원에서 쟁송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무효가 아니라면 일단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정력은 어떻게 보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위해서 하자는 있지만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제거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게 통용시키겠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효력이에요. 이게. 구속요건적 효력은 공정력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틀린 점은 어디냐면요. 공정력은 세 번째 줄에 보면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이죠. 그런데 구속요건적 효력은 두 번째 줄, 제3의 국가기관에게 미치는 효력입니다. 수범자가 다르네요. 제3의 국가기관 동그라미. 줄 빼고 법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원. 다른 법원이라 하면 행정법원이 아니면 민사법원 아니면 형사법원밖에 없어요. 적어놓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공정력은요, 앞에 보세요. 공정력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공정력이란 유효하게 통용시키는 힘이에요. 유효입니다. 유효하게 통용시키는 효력이에요. 나중에는 암기가 될 거예요. 지금은 뭐 힘들겠지만. 대상은 행정행위만 인정돼요.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시키겠다는 효력이에요. 자, 이때 권한 있는 세 기관 누구누구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처분청. 두 번째, 행심위, 행정심판위원회죠. 세 번째는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다. 다시 한번, 처분청, 행심위, 취소의 수소법원 기억하십니다. 자, 이제 공부가 안 되어 있는 2, 3년 차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행정행위가 유효하다고 하면 또는 위법하다고 하면, 자, 여기 보세요. 행정행위가 유효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적법하면서 유효한 경우도 있고 위법하면서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법한데 아직은 유효한 거, 이걸 나중에 취소 사유라고 불러요.
따라서 행정이 하자가 있는데 취소사유면 유효한겨예요. 취소사유인 하자였는데 왜 유효하냐? 이게 바로 공정력인 거예요. 그러면 행정행위가 위법할 때는 위법하면서 무효사유도 있고 취소사유도 있습니다. 자, 위법 안에는 특히 행정행위일 때만이에요. 다른 행위는 그냥 위법하면 다 무효예요. 다른 행정작용은. 행정행위만 위법할 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무효사유는 결국 위법자를 붙여서 위법하면서 효력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거고 얘는요. 이게 중요한 거야. 행정행위가 취소사유라고 얘기하면 일단 취소사유는 위법한 거죠. 위법하나 법 유효하다. 왜요? 이때 답안지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무슨 처분은, 조세부가 처분은 나중에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법하나, 벗, 유효하다. 여기다 무슨 단어를 집어넣는데요? 공정력에 의해 유효하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답안지 쓰는 폼에 그대로예요. 자, 이 말을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알아둬야 돼요.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으면 위법 또는 부당인데 위법은 행정의 위법은 무효사유도 있고 취소사유도 있더라. 무효사유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효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사유면요. 일단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해지는 거예요. 이 이유가 바로 공정력이에요. 이렇게 유효하게 통용시키는 이유가. 자, 제가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할 때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적극적 요건으로서는 능력, 성적 요건이 있어야 하고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공무원 임용은 처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제 했던 건데 공무원 임용 처분. 능력, 성적 요건, 즉 적극적 요건을 결여했어요. 성적이 안 되는데 전산 처리가 잘못돼서 임용이 돼버렸어. 그러면 얘는 취소 사유로 봐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걸 발견을 못하고 임용을 했으면 이거 그냥 당연무효예요. 양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처음부터 당연 무효면 얘는 처음부터 공무원의 지위를 가졌던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연금을 못 받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구제는 해주지만 공무원의 지위 자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공무원이었던 적이 없는 꼴이 돼버려요, 얘는. 근데 얘는요, 취소사이면 임용 처분은 위법하나, 이게 행정행위거든, 임용처분이. 위법하나 공정력에 의해 유효하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자는 있지만 이 사람은 공무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꼴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얘는 아예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게 돼버리는 거고 얘는 공무원이었던 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다. 취소 사유도 위법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취소사유가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유법하지만 유효할 수 있다. 이 유효하게 만드는 효력이 뭐다? 이게 바로 공정력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겠습니다만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행위를 깨트는 게 나중에 항고소송 중에 취소소송인데 결국 취소송은 이러한 공정력을 제거하는 절차가 되는 거예요. 이 소송 자체가. 공정력이 제거되버리면 처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 넘어갑니다. 행정의 분류가 나오는데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양자의 차이는 법적 효과와 구성 요소로 달라집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효과의사 앞에다 내심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내심적 효과 의사로 법적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그렇지만 준법윤회기자 행정행위는 법규정의에서 발생합니다. 자, 구성요소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해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의 정신작용인 밑에 판단, 인식, 관념. 이게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민법을 한 번 정도 공부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실무에 나갈 때는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좀 배워야 되는데. 자, 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양자의 차이는 뭐다? 사실 이건요, 법 전공하는 애들한테도 얘기해주면 잘 못 알아들어요.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사표시로 나눕니다. 왜 못 알아듣냐면 이게 지금 다 약속되어 있는 법학 용어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요. 불가결한 요소로 합니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뭔지. 이 의사표시는 여러분이 무슨 말하는 거 이런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이게 법률 용어야. 의사표시라는 거 뭐냐면 일정한 의사표시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의혹해야 돼요. 이걸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불러요. 내심에 있는 효과의사. 그리고 그 효과, 이 효과 의사라는 말은 뭐냐면 일정한 법적 효과를, 효력을 의혹하는 의사예요. 그리고 표시 의사가 있고, 표시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고, 표시 행위, 이 세 가지를 보통 의사표시 구성 요소로 봐요. 이거 왜냐면 법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거여서.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이 효과 의사입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러한 효과의사가 의사표시가 되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요건이 돼서 얘가 나중에 보면 법률 요건이 돼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요. 이렇게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거 우리가 법률관계 변동시킨다고 부르는데, 자, 이건 몰라도 돼요. 이해만 하세요. 이해도 안 될 건데,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일정한 법률관계가 변동되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원인이고 얘가 결과예요.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했어요.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런 결과가 발생했어. 그렇게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보니까, 그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불러요. 원인을 보니까 일정한 법률행위가 있어. 근데 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근데 의사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야. 자, 봅니다. 사인이요.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의혹합니다. 그게 의사표시가 돼요. 그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게 법률행위가 돼요. 이 법률행위가 법률 요건에 대해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킵니다. 그 결과로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요. 그럼 이 법적 효과는 누가 결정했냐? 사인이 내심적 효과 의사에서 결정됩니다. 이게 바로 사적 자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관계를 개인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건 바로 개인이 의사표시에서 일정한 의혹하는, 법적 효과를 의혹하는 이 효과의사, 즉 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국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효과의사를 개인이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사적 자치인 거예요. 어렵죠? 어려우면 몰라도 돼. 어려우면 몰라도 돼. 내심적 효과의사는 나중에 교과서에 자꾸 나오는 단어여서 일단 썼어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구성요소가 첫 번째, 의사표시면 법률행위, 아니면 준법률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는 효과인데, 법률행위는 효과가 의사표시 안에 있는 뭐? 내심에 있는 내심적 효과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근데 얘는 의사표시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법규정에서 법적 효력이 규정되어 있어요. 자, 차이는 이 두 가지예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느냐 아니냐. 얘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효력이 뭘로 발생하느냐? 의사표시 안에 들어있는 효과에 의해서 효과가 효력이 발생한다. 얘는 그런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규정에서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효과라는 된소리 못 쓰게 했는데 이게 올해인가 작년 하반기부터 바뀌었죠. 효과라고 굳이 안 해도 효과라고 해도 이제 된다고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효과라고 자꾸 얘기하게 되네. 자, 뭐 이런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말이 어려운 건데 여러분 보세요. 영업정지 처분이 나갑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내신력 효과에서를 결정해요. 1개월을 영업정지 시킬까? 2개월을 시킬까? 이건 사안이 좀 중단이가 3개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 3개월로 가자.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신력 효과에서를 행정청이 결정합니다. 의사표시가 돼요. 그게 법률행위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처분이야, 결국. 행정행위 처분. 그러면 행정청이 결정한 효과 의사에 의해서 3개월 영업정지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개월을 할지 1개월을 할지 2개월을 할지를 행정청이 효과의사로 의사표시로 결정해버리죠. 이런 처분은 대부분은 법률행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 불법건축물 우리가 철거하겠습니다. 이걸 개고라고 불러요. 나중에 배워. 나중에 이제 한 중반부 가면 개고를 하면요. 개고 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지금 불법건축을 했는데 언제까지 네가 이걸 철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할 거야. 이런 일정한 상황 인식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면 행정대집행법 2조 3조에 의해서 그렇게 개고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대집행 실행으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이 법규정에 의해서 부여가 돼버려요. 그렇게 준법률 행위는 그 효력이 법률 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는 법률 규정이 아니라 행정청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상 알지 마. 왜냐면 답안지에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로서 통지행위다. 이건 답안지에 쓸 일이 있어. 얘는 쓸 일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통째로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법학 개념에서 너무 어려워. 일반적으로 쓰는 말도 아니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근데 종류는 알아야 돼, 종류.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의 종류. 두 문자. 공통수학입니다. 공통수확이라고 했다고 이거 5 빼면 안 돼요. 이거 확인이니까. 공증, 통지, 수리, 확인. 답안지 쓸 법은 이 부분이에요. 통지, 아까 얘기했던 개고, 나중에 배웁니다. 독촉.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법적 성질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중 통지 행위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답안지. 수리는 이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수리 행위가 바로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다.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확인 행위는 행정 심판의 재결입니다. 재결. 재결은 행정 심판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죠. 이 정도 딱 알아두면 돼요. 이 정도. 다음. 사실 더 중요한 건 여기죠. 법률행위자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명령적 행정행위에는 하명이라는 게 있고 허가가 있고 면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여기는 인가가 있고 특허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들이 더 중요해요. 다 알아둬야 돼요. 법률적 용어 포섭을 해야 되니까. 하명은요. 연상단어 의무입니다. 허가는요. 금지를 해제해서 기본권을 회복시킨다. 해제라고 써도 되고 또는 기본권 회복이라고 써도 됩니다. 인가의 연상단어는 보충이에요. 다 암기해 놓으세요. 특허의 연상단어는 설권성입니다. 설권이란 말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권리 창설. 다음. 하명 안에는 작부, 이거 다 암기해 놓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용어예요. 답안지에 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작부, 급수.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부자기를 금지하명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입니다. 급부하명,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주는 걸 급부라고 불러요. 급부 하명이면 자 일단 수인 하명 설명 들어갑니다. 보세요. 하명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예요. 일단 가장 강력하죠. 하명이라는 말 자체를 뜯어내면 하 아래에다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권적인 거야. 위에서 아래에 명령을 하는 게 하명이에요. 보통 의무를 명한다고 하면 하명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 하명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무를 명했으면 자기 하명이야. 부자기 금지 의무를 명하면 부자기 하명 또는 금지 하명이라고 써요. 급부 하명은 급부를 하라고 명령했으면 급부는 재화 서비스라고 보면 되죠. 재화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돈 내라 그러면 급부 하명이 돼요. 수인 하명은 참아라 수인한다는 말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행정청이 철거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 자기 하명으로서 하명은 다른 말로 의무죠. 자기 의무를 명한 게 되는 거야. 의무하고 하명은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 시험 보는데 설문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갑행정청이 을에게 철거 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하명을 명했다.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철거 명령을 했다. 철거 명령은 자기 하명으로서 하명은 의무로 바꾸면 되니까 자기 의무를 명령한 게 되는 거예요. 부자기 하명은 예를 들면 영업정지가 나왔다.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공사 중지 명령. 그러면 부자기, 부자기라는 건 행위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금지 의무, 부자기 의무 똑같은 말입니다. 급부 의무는요, 시험에 나올 때는 대부분 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세 처분, 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과징금 부과 처분, 또는 뭐 무슨 무슨 금전, 예를 들면 무슨 분담금이라든가 뭐 이런 금전 부가 처분이 나오면 다 급부 하명이에요. 수인 하명은 수인 하명 자체를 별도로 내지는 않아요. 다른 명령을 했을 때 수인 하명이 같이 껴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했던 개고를 하면요. 철거하라고 개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대집행 실행할 때 수인을 해야 될 의무 자체가 그냥 따라가 버려요. 법의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다 알아둬야 됩니다. 이 용어 자체는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내용은 자세히 모르더라도. 인간은 보충령이라고 썼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기본행위. 기본행위는 당연히 법률행위입니다. 기본행위의 법적 효과를, 효력을 보충해서 그래서 보충력이에요. 완성시켜주는 행정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특허는요. 특허는 두 단어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쓴 것처럼 첫 번째 설권성. 여기서 말하는 설권성은 답안지에 쓸 때는 뭐라고 쓰냐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 준다는 말을 써주면 됩니다. 새로운 권리 창설 플러스 공익 관련성이 크다는 말을 쓰죠. 허가는 지금 여기서 빼놨는데 허가는요. 뭘 해제하는 거냐면 부작위 금지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겁니다. 부작위 의무 또는 금지 의무를 해제해서 금지된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절차예요. 나중에 허가와 특허의 구별 기준에 관해서는 나중에는 교과서에서 완벽하게 암기할 정도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적어준 개념의 틀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어놔야 됩니다. 적어도 분류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철거 명령은 뭐예요? 그러면 철거 의무를 명했으니까 자기 하명. 하명이니까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결론. 법률행위니까 무슨 효력이 발생하겠다? 공정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밑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왔어요. 또는 무슨 금전 부과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급부 하명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니까 행정행위니까 공정력이 발생해요.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행정행위만 나오면 공정력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개고나 독촉이 나오면 준법률 그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통제행위다, 수리행위다, 확인행위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건 답안지 쓸 내용들이에요. 개념이죠, 다. 자,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행정행위 개념이 우리 넘버원이었죠. 자, 그 밑에 한번 봅니다. 그 도표는 뭐 자세히 보지 마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 막 내용까지 읽으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저 뼈대가 잡혀 있으면 나중에 읽을 때는 쉽게 와닿을 겁니다. 자, 도표 밑에 볼게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성립의 동그라미.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성립요건에서 그 밑에 부존재 있죠. 부존재하고 연결시켜 놓습니다.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가 돼요.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쓰이진 않지만 거의. 두 번째, 효력 발생 요건.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 밑에다가 그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효력 발생 요건의 효, 발.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을 거꾸로 발효 요건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해요. 발효, 된장이 아니에요. 발효 요건. 발생한다, 효력이. 이런 말입니다.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데 옆에다 한번 적어봅니다. 첫 번째,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도달해야 돼요. 즉 송달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을 것, 없을 문자 이렇게 쓸게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 발생 요건은 어떻게 보면 저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 별표입니다. 적법 요건은 나중에 사례풀이 할 때 이제 쓸 건데 지금 한번 적어 볼게요. 나중에 어딘가에 나오겠지만. 행정의 적법 요건은 왜 중요하냐면 이 요건을 결여하면 반대가 위법이죠. 실제 시험에서는요.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걸 사례로 맨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딱 하나라도 결여하면 위법이 돼버리는 거야. 첫 번째, 이거 암기하세요. 두 문자는 주형절례. 절자를 먼저 쓰기도 해요. 주절 형례라고 많이 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절차상하자와 내용상하자를 보통 목차화시켜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뺐는데 교수님들은 보통 주절 형례 이렇게 많이 써요. 교수님들은 형식과 내용을 붙이고 싶은 거야. 교수님들은 주절 형식과 내용.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실제 답안지는 형식상 하자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대부분 절차상 하자 아니면 내용상 하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주형절례 첫 번째, 주체 요건이 있고 형식 요건, 절차 요건, 내용 요건이 있습니다. 주체는요, 권한. 처분 권한에 있는 자가 해야 적법해집니다. 형식은 통상 문서로 하는데 문서로 안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형식이 문제가 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절차는요, 일반법으로서는 행정절차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제정되어 있어요. 행정절차법이. 그 외에 개별법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은요, 내용은 법치행정의 원칙 중 법률요보. 법률요보 원칙으로서 일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법률 우위 원칙. 유보는 연상단어 뭐라고 했어요, 어제? 근거. 우위는요? 위반이죠. 얘는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우위는 위반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때 위반은 다시 첫 번째, 성문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불문법에 위반하면 안 돼요.
불문법에서는 우리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건 무조건 다 일반 원칙밖에 문제가 안 돼요. 일반 원칙은 두 문자 암기하라고 오늘인가 얘기했네요. 비평자신부. 비례원칙.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이거 외에 신뢰보호원칙의 파생법리로서 실권의 법리라는 게 있고, 또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쓰기로 했죠. 정확하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이렇게 써서 틀리지 않아요. 비평자신부. 이 네 가지가 핵심이고, 거기에 더해서 실권의 법리, 우리 시험에서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신의성실의 원칙, 이것도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서 본안 판단하는 도구니까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요. 행정의 적법요건, 주형전례. 주체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무권한자의 행위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요. 무권한자의 행위일 때는. 주형전례, 특히 내용에서 법률요구원칙과 법률우위원칙, 법률우위에서는 성문법, 불문법, 불문법에서는 비평자신부, 신뢰보호의 파생원칙, 실권이 하나 더 붙고 마지막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치겠다. 이걸요, 완벽히 암기를 해야 돼요. 변호사 시험 보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틀을 소장에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걸 그냥 다 혼자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요. 여러분도 혼자 쓸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만들어야 된다. 자, 무효 취소. 무효는 애시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 사유면 공정력에서 효력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얘기했죠. 넘어가서 10페이지 봅니다. 행정의 취소 처리가 나오네요. 이것도 교과서에서 이제 자세히 배웁니다. 취소 처리 이렇게 묶어두세요. 구별 기준만 알아두면 돼요. 구별 기준은요, 앞에다 적어놓습니다. 하자 위치. 하자가 언제 발생했냐는 거예요. 하자 시기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하자 시기. 행정의 하자가 언제 발생했냐. 취소는요, 취소는 행정행위 발급 당시의 원시적 하자다. 원시적 하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시라는 건 원시인 원시가 아니라 원래 시작부터 하자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원시, 원래 시작부터 있었다. 그럼 철회는요,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후발적 하자입니다. 후에 발생했다는 말을 줄여놓은 거예요. 따라서 애시당초 하자가 있었으면 취소고, 후에 발생했으면 철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 조문에는 철회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다 취소라고 써있어, 그냥. 근데 그게 학문적으로 강학상 취소일 때가 있고 철회일 때가 있어요. 앞에 보세요. 자,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좀 조작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나중에 그게 발견됐습니다. 취소했어요. 그러면 이건 강학상 취소입니까, 철회입니까? 취소죠. 왜? 행정행위 발급 당시부터 내가 위조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원래 시작부터 하자가 있었죠. 원시적 하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운전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 넘는, 미친 거죠. 이 정도면 뭐 소주 한 3병 이상 이제 먹어야 되는 건데, 물론 뭐 술이 센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습관 들면 안 돼요. 자, 그렇게 걸려가지고요, 면허 취소 사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면허 취소가 됐어요. 이 취소는요, 강화상 취소예요, 철회예요? 철회가 되는 거야. 왜냐면 운전면허 딸 때부터 하자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운전 중에 후에 발생한 거 아니야. 내가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행정법규를 위반해서 취소합니다라고 처분이 나온다면 이건 다 철회인 거야. 왜? 행정법규 위반을, 아주 행정법규 발령도 안 됐는데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발령받고 그런 허가에 따라서 뭔가 법률 행위를 하다가 뭔가를 위반했겠지. 그래서 뭐뭐를 위반해서 취소합니다. 그러면 그때 취소는 그냥 취소가 아니라 철회인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기속행위 재량이 어제 했네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속행위만 행정청의 의무라고 했죠.
자, 앞에 봅니다. 재량행위는 두 가지 뭐가 있다고 했어요? 효과 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결정재량. 효과는 부여하되 선택의 폭을 정한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선택재량입니다. 재량에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적어놓으세요. 결정재량, 선택재량. 재량권 일탈 남용은요. 사실 판례는 거의 구분 안 해요. 일탈은 외적 한계를 넘는 거고 남용은 내적 한계를 넘는 건데 거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외적 한계를 넘는 거하고 목적에 반하는 거하고 뭐가 좀 명확해요? 뭐가 명확해? 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외적 한계를 넘는 거하고 좀 목적에 반해서 행사된 것 같아 남용. 일탈 외적 한계를 넘는 거하고 남용 목적에 반하는 거 뭐가 명확해요? 일탈이겠지. 그래서 일탈은 대부분 그냥 무효로 가. 근데 남용은 이게 목적에 반하는지 이게 좀 판단이 좀 애매모호하잖아. 그래서 명백성이 없으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야.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실제 사례에서 그렇게 구분할 일은 거의 없어.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자, 어딘가에 써놓으세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행정행위가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이건 플러스예요.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사유.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취소사유는 중대하지만 명백성이 없거나 명백하지만 중대성이 없거나 그러면 취소사유가 돼요. 이때 이 하자의 중대성은 그냥 그 하자가 중대한지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명백성이 문제가 되는데 명백성은 일반인 관점에서 하자가 있다는 게 명백히 알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합니다.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요. 따라서 중대하고 플러스 명백해야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일탈 같은 경우는 외적 한계는 법에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넘는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일탈은 대부분은 무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용은 목적에 반해서 행사됐다는 건 이건 좀 약간 주관적 사정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명백성이 없으면 취소 사유로 가요, 대부분. 하자의 중대성보다는 명백성이 중요해요. 하자의 중대성이 없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절차상 하자밖에 없어요. 자, 배타적 관할은 읽어만 봅니다. 답안지 쓸 일은 없어요.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이 전속돼 있어서 배타적 관할을 갖는데 여기서 배타적이라는 말은 그 법원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권리 권한 읽어만 봅니다. 별로 필요 없어요.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묶어주시고 별표.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양자는 구별 기준은 뭐냐? 보호라고 적어놓으세요. 법률상 이익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에요. 반사적 이익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은 아니에요. 근데 법률이 다른 걸 규정하다 보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걔가 의미 있게 됐을 뿐인 거예요. 구별 기준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냐 아니냐.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구별 기준은 법률이 보호 여부인데 실익은요. 법률상 이익만 쟁송 대상이 돼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만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 반사적 이익 침해에 불과하면 쟁송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판례 표현이니까. 개직구, 돌직구의 반대말이죠. 우리 유현진이 던지는 게 돌직구인데 개발사발 날아가는 게 개직구예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침해되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사한 녀석, 간사경, 간사경이란 말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이고 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면 이건 반사적 이익 침해에 불과해지는데 그러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개정권 법률상이 원고적격 인정, 간사경 반사적이 원고적격 부정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걸 긍정, 이건 부정이죠. 이건 판례 표현이니까 암기하세요.
한 이틀 동안 배운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한 몇 발자국은 앞서가겠네요. 공권은요, 공법이 인정하는 권리라고 했죠.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는데 대부분 공권이라고 하면 개인적 공권입니다. 개인적 공권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소극적 공권이라는 말은 소극적 의미, 소극적 방어적 공권이라고 하면 신체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공권이에요. 그러니까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소극적 공권입니다. 적극적 공권은요, 적극적으로 나에게 공권력을 발동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소극적 공권은 공권력 발동을 저지하는 거예요. 공권력 발동을 배제 또는 저지시키는 건데 적극적 공권은 공권력 발동을 요구하는 공권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오면서 적극적 공권이 출현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CO와 제척기관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제척기관입니다. 제척기관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쟁송기관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이 넘으면 재판 청구권이, 쟁송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불법, 실체의 개념이 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불법과 위법의 차이는 원래 위법은 관계 개념이기 때문에 질, 양이 없어요. 앞에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스마트폰을 훔친 사람과 사람을 죽인 사람의 위법성은 똑같은 겁니다. 원래 위법성이라는 건 이게 관계 개념이에요. 법질서 전체에 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관계 개념이기 때문에 작은 물건 하나 훔친 사람과 사람을 죽인 사람도 위법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불법은 달라지는 거예요. 불법의 양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훨씬 중요하죠. 불법의 양에 따라서 책임의 양이 결정돼서 형량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양이 있지만 위법은 원래 양이 없는 게 원칙인데 행정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위법성 정도가 취소 사유도 있고 무효 사유도 있죠. 이게 좀 특이한 거야. 그 정도만 알아두고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위법 부당. 이거는 중요해서 엄청 많이 했죠. 위법 부당 묶어주고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 뭐였어요? 앞에다가 두자. 하자죠, 하자. 가로 열고 한자로 바꿔보세요. 흠, 그렇죠. 잘하네. 행정소송, 민사소송,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미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해줬죠. 항고소송, 뭘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옆에다가 처분만 적어놓으면 되죠. 자, 이제 여기부터 소송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2페이지 한번 쫙 보세요.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4페이지에 들어가면 행정쟁송 개관이 나오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 예비순환이 시작되면 소송법을 먼저 소송 구조를 가르쳐 드리는데 소송 구조가 나오고 있는 12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강으로 듣는 분들은 12페이지 전까지는 입문자 특강을 반드시 듣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비순환이 시작되면 소송 구조를 가르쳐 드리는데 이유는 뭐다? 행정쟁송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쟁송법에 관련된 용어들이 나중에 다 연결된다. 예를 들면 쟁송 중에서 쟁송은 심판하고 소송이 있다고 했죠. 소송에는 나중에 암기해야 돼요. 대원, 소피, 재임관. 이거 다 암기해야 돼요, 나중에는. 첫 번째,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의 소위. 피고 적격. 제소기간. 임의적 또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관할. 자,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상적격은 처분입니다. 처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개념적으로 중요했다고 했던 행정행위를 배우는 이유는 처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 되는데 법률상 이익 뭔지 얘기했죠. 이 법률상 이익을 두자로 줄이면 공권이에요. 따라서 앞부분에서 공권이 나오는데 공권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공권이 침해된 자가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피고적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행정주체와 행정청에 대해서 배우죠. 배우는 이유는 결국 피고적격, 특히 항고소송이면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갖는 거죠. 그러면 얘가 행정청인지 행정주체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 들어가 볼게요. 관악구는 행정주체요의 행정청이에요. 행정주체가 되는 거예요. 관악구청장은요,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본 강의에서 행정주체의 종류와 행정청의 종류, 그리고 행정청은 아닌데 행정기관에 불과한 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재소기관은 나중에 배우면 되고, 행정심판 정치주의는 나중에 배우면 되고, 관할, 행정법원의 관할이냐 민사법원의 관할이냐 앞에서 우리 뭘로 배웠어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결국 소송 형태 있는데 소송 형태는 결국 재판 관할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적은 거 있죠? 여러분, 1차 시험 끝나면 경제학부터 3순환이 시작됩니다. 3순환이 시작될 때 행정법에서 아직 이 연관관계를 모르는 애들도 태반이야. 그러니까 맥락이 안 뚫리는 거야. 앞부분에서 배우는 이런 모든 내용이 결국 소송 요건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처음부터 알고 보는 자와 모르고 보는 자는 이게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배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지금 이미 많이 배웠지만 예비순환이 시작되면 소송 구조에 관한 소송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정리를 하면서 쟁송법을 한번 정도 훑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이거 있죠. 대원소피 재인간. 이 정도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예비순환 시작되면 첫날 하겠지만 분명히 예비순환 첫날 듣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원소피 재인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정리 꼭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여기 조금만 더 쓸까요? 재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소송에 앞서서 전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행정심판 정치주의라는 건 뭐냐면 행정심판이 소송 앞에 놓여져 있는데 임의적으로 임의라는 말은 뭐냐면 임무할 때 임자예요. 당사자의 의사에 임, 맡겨진 거냐. 임의적이면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요. 그렇지만 필요적 또는 의무적 행정심판 정치주의면 앞에 놓여져 있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아예 소송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다 배웁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나중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나중에 강의 시작되면 첫날 하겠지만 그림을 통한 연상을 합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도로 위를 달려요. 얘는 공무원입니다. 여기는 국세 주머니예요. 여기는 도로입니다. 자, 행정심판을 거칠 때만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거 첫 번째, 국가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이 법에는요,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런 경우를 의무적 또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때 기준은 뭐겠어요? 뭐에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전 앞전자, 노이출자인데 뭐에 앞에? 행정소송 앞에 뭐가? 심판이 의무적으로 거치게, 필요적으로 거치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입법자가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결국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되는 거고 사실 임의적 전치면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왜? 안 거쳐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나머지 소송 요건은요. 만약에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면 아예 재판으로 못 넘어가고 그냥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걸 나중에 각하라고 부릅니다. 그걸 첫날에 다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예비순환 첫날에 이 소송 구조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하고 이거는 지금 뭐 오늘 내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정말 생으로 단순한 게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뭐 인용 기각부터 시작해서 행정심판의 종류가 뭐뭐뭐 있고 재결의 종류가 뭐뭐뭐 있고 좀 암기해야 될 게 좀 많은데 이건 어쨌든 여러분이 1차가 끝나고 예비순환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 의욕이 충만해 있을 때 그런데 가장 힘든 걸 딱 치고 들어가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한 달 내내 배우기 때문에 한 중반 넘어가면 힘이 좀 딸리거든. 힘이 딸릴 때 갑자기 행정심판의 종류와 인용제기의 종류를 가르쳐주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초반에 어려운 것들을 가지를 딱 쳐놓고 교과서를 들어가는 게 좋다. 지금까지 경험칙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단기에 실력이 급상승한 이유기도 하고. 자, 이 강의는요, 예비순환의 사전 준비 강의가 아닙니다. 예비순환의 일부예요. 반드시 들어야 될 강의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오늘 강의한 이 내용은 교과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시 다 배워요. 다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과 다른 건 뭐냐면 지금은요, 얘기를 하면서 뒤 내용까지 쭉 연결을 해줬죠. 이제 강의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세세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맥락은 보통 1순환에 잡습니다. 물론 예비순환 때도 아주 중요한 맥락, 방금처럼 소송법과 연계해야 하는 이런 맥락은 잡아드리겠지만 어쨌든 예비순환에서는 여러분에게 뭐 암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개념을 선명하게 가르쳐주면서 주변 지식을 많이 가르쳐드릴게요. 왜 여기에서 역사적 연원에서 왜 이런 제도가 출현했는지 이런 거 또는 소송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